안녕하세요. 페톨리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멀미 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무엇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추석에 우리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았어요. 얘를 데려가야 하나 아니면 두고 가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제가 고양이를 두고 떠나는 여행이나 고양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 이렇게 생활편에서 두 가지를 먼저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데려가시기로 선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중에 하나가 고양이 멀미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도 멀미를 해요. 우리 사람이 차를 타거나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 배를 타거나 했을 때 멀미를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개나 고양이들도 이제 차를 타면 멀미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고양이가 이제 멀미 증상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먼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요. 또 어떤 고양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아무 움직임이 없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미가 심하면 이제 침을 이제 질질 흘린다거나 또 저희 카로이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하는데 막큰 소리로 울어요. 막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와우 하고 엄청 크게 우더라고요. 벨이나 뭐 벨구니도 가끔 멀미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는 것 같아요.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야옹야옹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희 이때 멀미 증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멀미가 진짜 너무 심하면 아가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사람처럼 구토를 하거나 혹은 아가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고양이의 멀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멀미가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고양이가 이제 멀미가 나는 이유는 이 평형 기관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보는 감각이죠. 이제 시각과 이제 다리 관절 등의 채성 감각, 이 느끼는 거죠. 그런 채성 감각과 귀의 전정 기관이 이제 평형 기관을 담당하는데요. 그런 이 평형 감각들을 느끼는 그 기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감각 기관들이 서로 이제 그 감각들이 충돌을 하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이제 멀미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체가 좀덜 발달한 어린 고양이나 혹은 소화력이 떨어지는 그런 고양이들이 특히 멀미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멀미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고양이가 멀미 증상을 좀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법을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방법이겠죠. 멀미가 나서 뭐 울거나 뭐 구토를 하거나 이런 고양이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동장에 갇혀서 오래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이 싫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이제 이동장에 태워져서 그 이동장이 이제 차에 실려서 거기서 이제 이동하는 거에 그 자체에 이제 익숙해지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동장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동장에 뭐 들어가기 좋아하는 고양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동장이라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이동장에 간식을 넣는다거나 이동장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는다거나 혹은 이제
고양이가 쓰던 담요 같은 거를 넣어둬서 조금 익숙한 분위기를 풍긴다거나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정안 되면 그 고양이용 심신 안정 스프레이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이동장에 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동장을 좀 익숙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 이동장이 좀 익숙해진다 하면은 이제 이동장을 차에 실어서 차로 한번 차에 일단 좀 가만히 있어보고 그다음에 이 차가 또 움직일 때 고양이가 적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 뭐 마트에 갈 때라든가 아니면 고양이가 이제 동물병원에 갈 때라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고양이를 이제 이동장에 태워서 또 차에 실어서 한번 가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많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하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고양이에게 오히려 좋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익숙해지는 훈련은요, 최소한 뭐 며칠 전, 아니면 몇주 전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평소에 이런 연습을 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사실상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려면 추석까지 좀 기간이 조금 짧잖아요.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인데, 그래도 그 전부터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뭐 시간이 진짜 촉박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훈련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든 고양이든 간에 이제 멀미를 더 심하게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타기 뭐 3, 4시간 전에는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3, 4시간 전에 사료를 이제 급여를 해주시고 고양이가 그 다음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이제 구토도 안 하고 설사도 안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이제 캐리어에 넣어져서 있을 때 멀미가 난다면 아가가 많이 이제 심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불안감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이제 수건으로 덮어준다거나 조금 분위기를 아늑하고 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고양이가 불안해할 경우에는 캐리어에서 억지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고양이가 그냥 쉬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리어가 이제 통풍이 돼야 되거든요. 수건으로 덮는다 그래서 이렇게 꽉 막아버리면 고양이가 숨을 못 쉬어서 더욱더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통풍은 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캐리어를 고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흔들리면은 멀미를 더 심하게 느끼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차에다가 카시트 같이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애견 애묘용 이동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잘 고정을 시킨다든가 혹은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캐리어를 잘 안고 계신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캐리어에 이제 고양이가 있을 때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요새 날씨가 자꾸 더웠다 추웠다 하는데 이렇게 온도 변화가 급작스러우면 고양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너무 더워하거나 추워하지 않는가를 좀 신경을 써주셔서 캐리어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법으로는 창밖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멀미가 날때왜 부모님들이나 뭐 어른들이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 괜찮아진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에게도 이제 시선을 좀 분산시킬 그럴 만한 게 필요한데 이제 창밖을 보여주면 조금 멀미가 덜할 수 있다고 해요.
대신 창문을 열고 바로 보여주는 건 고양이가 뭐 뛰어나가거나 또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창문은 뭐열 수는 있는데 고양이를 막 풀어놓은 상태로 열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좀 창문을 살짝만 열어놓은 상태로 고양이에게 바람을 쐬어준다거나 아니면 케이지에 넣은 상태로 이제 창 밖에만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면 좀 멀미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얘기한 건데요. 이동 훈련 중에 이제 이동장에 익숙하게 하려면 그 심신안정 스프레이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차 타기 전에 페로몬 스프레이나 이제 허브 같은 거가 이제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좀덜 느끼게 하고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스프레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할것 같다. 우리 고양이는 평소에 차를 탈때 너무 멀미가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 전에 이동장에 이제 페로몬 스프레이나 허브 같은 것을 좀 뿌려서 미리 심신을 좀 안정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증상이 심하면 계속 이동하는 것보다는 좀 고양이를 살필 시간이 필요한데요. 잠깐 뭐 휴게소 같은 데서 차를 좀 멈추고 고양이에게 바람을 좀 세게 하면서 고양이가 너무 힘들어하진 않는지 체크 좀 하고 만약에 진짜 너무 아가가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좀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뭐 멀미를 우리 아가가 멀미를 너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동물병원에 가서 그 멀미약 항구토제 같은 것을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약을 먹이거나 하면은 훨씬 고양이들이 좀 쾌적하게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양이가 이동을 싫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멀미가 너무 심하면은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탕묘를 하거나 고양이 호텔에 맡기거나 아니면 집에 이렇게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양이와 함께 떠난 여행, 고양이를 두고 떠난 여행, 고양이 생활편에 둘다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고양이 멀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양이가 멀미를 할때 증상이 어떤지,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요번 추석에 고양이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이나 고양이와 함께 추석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모두 영상 참고하셔서 고양이와 함께 쾌적한 여행 혹은 귀향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이양이었습니다. 뿅!